본 영상은 재활치료실에 내원하는 환자 및 보호자분들의 치료실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하였습니다. 언어치료실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는 대상자의 언어 및 말 능력을 독립된 공간에서 평가하고 언어 수준에 따라 맞춤화된 개별 치료 프로그램과 가정, 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보호자 교육을 제공합니다. 아동언어치료는 발달성 언어장애, 조음장애, 유창성장애, 음성장애, 읽기장애 및 뇌성마비, 자폐증, 지적장애, 청각장애 등을 동반한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언어 수준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 치료사에게 개별 맞춤 치료를 받게 됩니다. 영아부터 학령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보호자 교육도 함께 실시하기도 합니다. 성인 언어 치료는 신경계 및 뇌 손상으로 인하여 언어, 말 능력이 저하된 성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진단하고 개별 환자의 수준에 따라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기능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. 또한 후두암, 구강암 등으로 말 산출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언어치료를 통해 재활훈련을 하게 됩니다. 언어치료 영역으로는 언어 이해력, 언어 표현력 훈련이 있으며 말치료 영역으로는 호흡, 발성, 공명, 조음, 운율 훈련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.